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레전드 아이돌 영원한 국민 그룹 G.O.D. 예!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G.O.D.입니다. 아 오랜만이네. 안녕하세요 G.O.D.입니다. 일단 저 이렇게 완전체로 예능 출연한 거 진짜 오랜만이죠. 한 몇 년 된 거 같아요? 4년? 4년. 그죠 그죠. 네.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색 풍선도 오, 보고 하니까 아 이게 좀 기분이 좀 남달라요. 좀 어떻습니까 준이 형? 어우 새로 살 많이 빠졌는데요? 아니 지금 오랜만에 봤어요. 아니 풍선 얘기하는데 지금 준이 형 오랜만에 봤어요. 진짜 되게 많이 얼굴에 와 다른 사람 같아. 아, 그래요? 저 풍선 보면은 우리는 항상 왜 예전에 방송국 딱 도착하면은 아 그쵸 언제 저 딱 이게 한 세부락 전서부터 팬지오디 꼬맹이들이 다 서서 풍선 그 생각이 나갖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죠. 아 오늘도 저 팬 여러분들이 또 간식차하고 저 커피차를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어요. 붕어빵 먹었어요? 네 먹었어요. 아 맛있었어요. 아니 그 저 GOD가 이렇게 또 완전체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. 콘서트 준비 중이라고. 아 네. 그죠? 네. 태우가 모집을 했고 이제 연출은 이제 호영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저희가 12월 9, 10, 11 이렇게 서울에서 3회 하고요. 하고 네,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부산에서 또 부산 가는구나. 네. 아 그래서 GOD 온이라고 타이틀이 네. 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네. 다시 시작하고 켜지자. 아. 그래서 유키스 언더블럭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. 아 온이다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 티켓이 이미 다 매진되지 않았습니까? 네, 지금 아. 아니 지금 한참 그런 거죠. 콘서트 연습하시겠네요, 그죠? 네. 오랜만에 벌써 이렇게 연습하니까 좀 어때요? 아, 토하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안무 중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아. 예를 들면 어떤 동작이에요? 어머님께 때 네. 그 안무 아. 어떻게 되지? 거기가 뭐였지? 우리 또 지원의 메덴이라 옛날 같으면 그냥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발딱발딱 발딱발딱 일어나서 하더니 결국 눈보다 아휴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호영이가 막내인 줄 안다니까요. 저 나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. 저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호영 씨 좀 어때요? 일단 연출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듭니다. 뭐가 좀 힘들어요? 예, 말을 안 들어요. 누가 좀 제일 안 들어요? 다 안 들어요. 예, 다 안 듣고요. 새로운 걸 뭘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안 한다 그래요. 아, 그만하자 그냥. 난 어차피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사고 썼었잖아. 뭔지 알죠? 얘는 다 10대지만 나는 나만 10세라 벌써... 아니 다 10대 아니, 10대 10대 야 이거 의자 10세가 아니라 요새 방송이 10대. 어려워? 의자가 너무 조그매. 그래 조그만 이것도 좋아진 거예요. 아 그래? 저희가 19, 20살 때부터 준이 형을 봤는데 그러니까. 그때도 준이 형이 이제 30, 31살이었단 말이에요.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네. 네가 내 나이 돼봐. 그래서 제가 30이 됐어요. 네. 근데 형이 또 40이 넘은 거예요. 네가 내 나이 돼봐. 그래서 제가 40이 넘었어요. 근데 형이 50이 넘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네가 내 나이 돼봐 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0살 돼도 똑같아, 얘들아. 아, 그치? 참, 아우! 다섯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당시의 첫인상 좀 서로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. 네. 진영이가 우리한테 이랬거든. 준 보컬리스트 이제 찾았대. 최고래. 키가 187에 얼굴은 조망만 해갖고 등치는 정우성이야. 최고래. 해갖고 우리 진짜 우리 나머지 그지 다 네 명에서 목간 원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가서 막 씻고 목욕탕 어떤 어느 정도 차려입고 딱 우리 지하 스튜디오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지 멋있게 좀 앉았지 그 기다렸는데 그 태우가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매니저 형 내리고 스태프분도 내리고 아, 난 깡패가 오는 줄 알았어. 진짜로. 거짓말이 아니라 깡패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. 태우 씨는 좀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감지를 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갔는데 격하게 반겨주진 않았었어요. 뭔가 느낌이. 네, 느낌이. 예, 예. 네.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웃겨. 자기가, 그러니까 진영이 형이 본인이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모든 걸 갖춘 네 명이라는 거예요. 그 왜? 양쪽에다가. 근데 네 명이 이렇게 문 앞에서 나오는데. 근데요? 전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.
아, 거지였지? 아니, 정말. 아, 이게 좀... 아니, 정말. 거지였어, 네. 거지. 사실은 아... 서로 저도 뭐, 와,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룹이다. 네 명. 그다음에 이 형들은 정우성 어.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렸는데 누가 더 충격이야? 누가 더 충격이야? 아 근데 충격이야. 충격이야. 넌 나 보면 못 봤잖아. 이런 얼굴 못 봤잖아. 그래서 진영이 형이 야 실력 한번 보여줘. 근데 형들이 갑자기 춤을 추는데 어. 무슨 춤을 췄어? 대니형 보여줘. 대니형이 췄어요 그때. 아니 뭘 췄어? 아 그 당시에 네.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걸 춤이었고 그걸 좀 보여줘. 준이 형이 알려줬어요. 우리 네. 춤 선생님이었어요. 네. 근데 동작을 두세 개밖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. 두세 개를 1년 동안 1년 동안 알려주는 무슨 춤인데? 이게 이제 태호한테 보여준 거죠? 네, 태호 씨한테. 아,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아, 너무 창피해. 잠깐만. 아 너무 창피해 잠깐만. 부스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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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이것만 추고 있어. 아 진짜 실제로 이거를 1년 동안 했다고? 이거하고 그 이것도 뭐 예. 보여줘 형. 그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그 옛날에 그 왜? 그러니까 준이 형이 1년 동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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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뭘 2년을 배워? 아니 형 이거 있잖아 형 이거 있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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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아 뭐지? 아 뭐 이거 이런 거 그냥 나도 몰랐어. 뭐 얘들 가르치는데 내가 뭘 알아? 나도 거지고 얘들도 거지인데 그냥 아무나 가입을 나도 거지고 얘들도 거지래.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준이 형은 서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? 나 지금 이거였어 이거 궁금해서. 아 진짜.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사실 지금하고는 너무 큰 차이. 그러니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뭐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합숙만 한 거죠 합숙만. 맞아요, 그냥 약간 맞아요. 자생이었어요 그때. 그렇죠 그렇죠. 아, 얘가 웃긴 게 왜 온 지 3일. 3일 딱 됐었을 때 아침에 깼는데 어? 태호 어디 갔지? 없어. 어디 갔어? 어 몰라. 그래서 바깥에 나갔더니 뒤통수가 딱 보여서 딱 갔더니 거기 울고 있더라고. 어. 그래서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배고파서요. 집에 가고 싶지. 어. 그때 준이 형이 어, 배고파?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아니요 괜찮습니다. 그랬더니 호영아 그 냉장고에 좀 꺼내와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호영이 형이 그거 있잖아요. 거기 빵집. 빵집. 네. 거기서 제일 크고 제일 싼 케이크 아시죠? 네. 버터 케이크. 아, 버터 케이크. 버터 케이크. 네.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꺼냈는데 한 조각만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젓가락으로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죠. 근데 그렇게 한 세 번 두 번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. 갑자기 호영 형이 아무 말도 없이 케이크를 상자에 다시 넣었더니 그걸 냉장고에 다시 넣는 거야. 어, 뭐지? 아껴 먹었던 거야. 아, 먹을 게 없어서? 먹을 게 없어서. 이 고생 끝에 99년 1월 3일 드디어 G.O.D가 데뷔를 합니다. 와. 이게 이제 그 데뷔곡이 어머님께인데 정말 뭐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. 아, 지금 들어도. 진짜. 예,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아, 한번 좀 살짝 부탁드려도 됩니까?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아 태우 좀 나와줘야죠.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 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이 한 곡으로 진짜 아 G.O.D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요거는 진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네. 이 어머님께의 스토리가 준이 형 아. 이야기라서 네. 근데 원래는 그게 짜장면이 아니고 잡채예요 그건 뭐예요? 아, 원래는 어머님 근데 짜장면에서 잡채로 바뀌니까 느낌이 좀 바뀌는데 그냥 짜장면은 내가 먹고 싶지만 양보하는 느낌인데 잡채는 어 잡채는 싫어. 그 잡채는 뭐예요 이거?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엄마가 직장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점심 시간 때 다 같이 모여서 미국말로는 팟럭이라고 그러죠. 하면은 자기 누구는 잡채 갖고 누구는 김밥 그럼 다 펼쳐놓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. 그럼 엄마 이제 그거를 이제 포일에 싸서
갖고 와서 나한테 이제 나 학교 갔다 오니까 주신 거고 먹으라고. 그럼 나는 거기서 엄마는 안 먹냐고. 자기는 잡채 싫다고. 난 또 그 눈치 보고 밥만 먹고 나 또 엄마 먹으라고. 근데 도시락을 싸줘서 학교 갖고 갔는데 엄마가 안 먹고 날 그 또 잡채를 잡채 준 건데 또 그거 먹으면 미국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이 강하니까 그게 뭐냐고. 요새야 뭐 한국 음식 좋지만 그렇죠, 그거 그렇죠, 보고 그렇죠. 거기 침 뱉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야 불려오셨어 아니 또 그 가사가 다 고 가사. 그럼 이 가사는 누가 쓰신 거예요 정확히? 진영 형이. 진영. 아 그럼 진영 형이 이제 준우 형의 얘기를 듣고 아~ 잡채 대신에 짜장면. 네.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. 어 그렇죠. 네.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부잣집 아들려고. 아 역시 근데 진짜 똑똑해. 천재야. 그런 거 잘 써. 아 잘하죠. 제이알피가. 네. 이게 사실 이 곡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그래요. 아 네. 실제로 맞아요. 실제로 맞아요. 실제로. 예. 네. 왜냐면 이 노래를 들으면은 진짜 집에 있는 어머님 부모님 생각 많이 나거든요. 예. 네. 이 노래 그 약간의 그 끈끈함 그 있어요. 예. 네. 왜냐면 처음에 사실 딱 데뷔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아이돌 그룹은 퍼포먼스랑 이렇게 춤 막 맞아요, 이런 맞아요. 걸로 시작되는데 제 기억엔 다섯 분은 은색 무슨 이렇게 긴 망토 같은 거 입으시고 네.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렸을부터 우리 집에서 우리가 어디 그 성가 단원분들이 그리고 저희 친구들끼리는 미동이 없으니까 보고 싶어. 사실 첫 방이 그렇게 나간 이후에 실제로 방송국에 그 당시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TV를 보던 아이들이 지오디를 보고 놀라서 왜 이런 항의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? 아 그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 아직 변신이 안 됐었을 때고 그리고 또 그때는 방송국에 나올 때 연예인들 머리 염색 못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귀걸이도 못하고 뭐 그런 시절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때 다 귀걸이 했었고 머리도 염색했었고 아. 했는데 딱 방송 갔는데 생방송인데 아 주영 씨 이제 머리 뭐 모자 쓰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. 뭐예요? 그랬더니 이거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코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그 당시에 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어 예 있어 있어 까만 거 검은색으로 뿌리는 컬러 스프레이 여기 이렇게 딱 뿌렸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못 칠했어 반만 했어 반만 어 그냥 여기 반만 해갖고 그걸 하는데 우리 야 아, 그때 PD 쌤이 오더니 절대 고개 돌리시면 안 돼요. 아. 근데 돌리면 여기 하얗거든. 그 한 아. 다음에 집에 가면서 우리 망했다 그리고 또 태우 보니까 진짜 망했고. 그날 태우 엄청 울었어. 특히 태우는 눈이 작으니까 눈동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.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우니까 무섭다고. 아.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. 진영 형이 다음 날 우리 연습실에 오셔갖고 인생에서 사람이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근데. 한 번은 망한 것 같다. 근데 그래서 태우를 눈을 잡고 진짜 이걸 찢어버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맞아. 아 그게 왜 무서웠냐면 제가 노래 부를 때 그때 고개를 이렇게 많이 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노래를 항상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들었는데 빛이 너무 맞아. 센 거예요.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하니까 이렇게 됐어요. 너무 부시니까. 근데 뭔지 알아요. 뭔지 알아요. 근데 그때는 아니요 그 정도예요? 지금도 귀엽다. 지금도 귀여워. 그 정도예요? 아 너무 순해 보이잖아. 아니 지금 선글라스 껴봐요. 자 지금 하고 벗어봐. 너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 베이비네 거의 베이비야 거의 베이비야 네?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너무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 다른 멤버들도 거의 망했어요 맞아요 아 유독 그냥 포커싱이 JYP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JYP가 녹음할 때 그렇게 좀 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이게 이제 뭐 녹음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애수 부를 때 그렇게 많이 혼났다고 그래요? 준이 형이 특히 좀 많이 혼났다고 난 너무 그 싫어해 어떤 거가 싫어요? 애수 왜요? 내 랩 들어봤어? 너무 조금만 우린 행복했어 준이 행복했어 아무리 다 예쁜 사랑을 했어 이게 원래 준이 형이 좋아 잘하는 건 야 like this show to the break 이건데 진영이가 쭈쭈쭈 그게 아니야 그 뭔데? 여기서 아름다운 현상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.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뭐? 그랬더니 꽃밭에서 네가 꽃을 던지는 그래서 왜 내가 꽃밭에서 꽃을 내가 왜 던지는데
근데 어머니께도 내가 맨 처음에 들어서 하는데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했어 그랬더니 걔가 준 뭘 해 해냈어야 아, 알겠어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했어 그러니까 준 해냈어 해냈어 나와봐 그럼 나와 그럼 거기서 준 해봐 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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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 그때 벌써 30살이야 그러면 30살인데 저기 너 저기 구석 가서 벽 보고 이러고 해냈어 벽 보고 아버님 없이 나침내 우리는 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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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진짜 해 아... 그러면 자기는 수제비 시켜서 막 먹고 그 항아리 수제비 맛있는데 아 JYP가 너무 했네 준이 형이 두 살이 많거든요 어. 지영이 형보다 컴온 녹음을 하는데 준이 형이 이제 컴온 이렇게 하는데 지영이 형이 준 그 그루브감을 생기려면 컴온 나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야, 근데 JY 왜 컴온인데 컴온 나를 해 그니까 아 그게 그루브감이 더 나은데 컴온 나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준이 형이 계속 시키니까 못하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누가 컴온 나 그래 그래갖고 준이 형이 그걸 계속 시키니까는 처음으로 준이 형이 야, 야, 내가 미국 사람인데 나한테 커버를 가르치냐 아, 좀 터졌어 터졌었어 그리고 뒤에 야, 너 내가 너보다 두 살 많아 아, 그때 좀 화났었어 한국말은 너한테 문제지 어. 알았나 뭐 이러고 알았나 아니 아람난나가 뭐야? 어, 약간 이상한 거지? 어 그러더니 이래 너 저기 한 시간 동안 구석에서 아람난나 해 알아 지금 아람난나 그러니까 어. 안 모이면 어떡하지? 왜냐면 그때 10대 20대 친구들이 지금은 12년이 지났으니까 각자 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삶에 지금 치여 살 텐데 우리가 콘서트 한다고 올까? 그래서 우리가 와. 전날 리허설날 거기 무대에 서가지고 한참 둘러보고 어 진짜 맞아 이게 찰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랬잖아 우리가 안 차더라도 야 우리는 그냥 즐기면서 하지 했는데 와 차갖고 눈물을 참는데 일로 나왔더니 콧물로 나왔더니까 23년이면 이제 팬분들과도 사실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. 팬들과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? 솔직히 우리 같은 놈들 솔직히 알잖아. 우리 맨 처음 봤을 때도 걱정했잖아. 우리 우리 같은 놈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진짜로 유명한 사람들하고 텔레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팬들 아니면 못해요. 팬들 아니면 지붕 머리 위에 지붕 없고 등에 옷 못 입히고 우리 애기도 밥 못 줘요. 근데 이분들이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믿어주고 우리 실수도 많을 텐데 거기서 박수 쳐주고 이거 해주는 건 고마워 난 뭐 그냥 always 팬들 아니면 우리는 못해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? 아, 네 진짜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네 항상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. 그냥 말은 되게 막 싸우고 이상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는데 가족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무슨 일 당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. 안 보는 척하고 막 방송도 아예 안 봤어요. 그래서 나 다 보거든 얘네들 나오는 거. 왜냐면 얘네들 다 10대 때서부터 내가 본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 진짜 강아지들 같아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랬으면 저거는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. 호이도 그렇고 데니도 그렇고 프로페셔널 하는 거 보면 난 자랑스러워요 그런 게 아무 탈 없이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왔다는 게 난 고맙고